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그 조당이 나중에 설명을 좀 해줘. 어떻게 탑으로 파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. 일단 글을 쓰는데, 우리가 봉사를 쓰니까 안전한 우리 걸다가 그런데 안전한 게 뭐 위험한 요소가 있고 이런 것만 안전한 게 아니고 쓰레기를 골목골목에 많이 버려. 그러면 그 쓰레기로 인해서 목이나 파리가 긁겠지. 그러면 거기에서 그 파리나 모기가 우리 음식물에 앉거나 사람의 속으로 해가면 결코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. 그치? 그래서 첫 번째 1조는 군데군데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많아. 그래서 거기에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경각식 문구를 하나 상상을 해서 팀장이 알아서 문구를 조정해서 내 종이를 줄게.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자, 그리고 2조는 총장이